예림아 내 친구 태환이 있잖아. 응. 걔 여자친구랑 헤어졌대. 진짜? 왜? 여자친구가 응.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랑 술 마시다가 걸렸대. 아,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? 난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. 난 너가 이래서 좋아. 오빠한테 거짓말 안 하고 응. 뭐든지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남자 문제로 속 안 썩이고. 그래, 나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. 그니까. 응. 오빠. 응. 나는 오빠 만나기 전에 남자랑 스킨십도 안 해봤다니까? 나 오빠가 첫 키스야. 이게 진짜지? 그러면 너는 다른 남자를 오빠 말고는 만나본 적도 없어? 아, 솔직히 만나본 적은 있지. 아, 솔직히? 어. 솔직히 얘기해. 응. 나 축구선수랑 만났었어. 아, 축구선수? 응. 근데 걔랑은 키스까지밖에 안 했어. 축구선수랑 키스했어? 응. 오빠가 첫 키스라며? 응. 거짓말했네? 나 거짓말 안 했는데? 오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키스한 적 없대매. 오빠 만나고 나서 했다고. 어?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바람 핀 거잖아. 바람 핀 거 아니야. 키스한 거야. 어? 오하, 왜 그래? 야. 어? 오빠 만나고 나서 뭐 다른 사람을 축구선수를 만나서 키스를 했다고? 장난해 지금? 아니 오빠 왜 그래?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대박이네. 아니 오빠 화났어? 아니 화가 나지. 화가 안 나? 왜? 아니 네가 지금 다른 남자랑 키스를 했다며.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오해하는 거라니까. 누가 오해인데? 아니 오빠 내 말 들어봐. 말해봐. 축구선수를 만났어. 어. 그리고 키스를 했어. 어. 근데 꿈이었어. 꿈에서 키스했다고? 어. 아, 꿈 얘기였어? 꿈에서 키스를 했다니까? 꿈에서 한 건 괜찮지. 그래 난 진짜 그 꿈에서 키스한 건데도 깨고 나서 오빠한테 되게 미안했다니까? 꿈인데도 미안했어? 어 착해. 그치 꿈에서 한 건 괜찮아. 현실에서 막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. 그래 나 거짓말 못 따먹어 오빠. 아 오빠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안해. 아니야 족될 뻔했네. 뭐라고? 응? 좆될 뻔했다고? 아 어제 회사에서 좆퇴 할 뻔했다고? 좆퇴? 어 좆퇴 할 뻔했다고? 어 어제 회사에서 좆퇴 할 뻔했네. 아 그 얘기였어? 어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? 아 오빠가 잠깐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안해. 어, 그래 오빠 나 믿어. 나 거짓말 못 하는 거. 아 오빠는 너 믿지. 그치. 아 근데 내가 어제 밤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? 응.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동창인 거야. 근데 걔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래. 아 진짜? 어, 그래서 얘가 다른 친구들한테 걔에 대해서 물어봤어. 근데 걔가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돈 빌리고 다니고 지금까지 한 2억을 날렸대. 2억을? 대박이지. 대박이다. 응. 오빠 응. 근데 2억은 아무것도 아니야. 그래? 이건 내 친구 얘긴데 응. 잘 들어봐. 응. 내 친구는 도박으로 5억을 날렸대. 5억? 어 전제는 탕진하고 부모한테 돈 끌어쓰고 친구들한테 돈 다 빌리고 친구에게 다 끊기고 걔 카지노에서 3년을 살았대. 야 미친 거 아니야? 야 걔 5억을 날릴 수가 있어? 와 걔는 진짜 제정신 아니다. 또라이다. 완전 개또라이네. 오빠 나이 좀 심한 거 같은데? 아니 뭐가 심해. 생각을 해봐. 아니 그 전에 정신을 차렸어야지. 어떻게 5억을 날려. 개또라이지. 야 5억을 어떻게 날려. 오빠 어. 내가 날리고 싶어서 날렸냐고. 내가 날리고 싶어서 날렸냐고. 너 얘기였어? 어? 너 5억 날렸어? 뭔 소리야. 아니 네가 그랬잖아. 뭐가? 내가 날리고 싶어서 날렸냐고. 아니 내 친구가 도박으로 5억을 날렸는데 내가 정신 차리라고 싸대기를 날렸거든? 근데 그 싸대기를 날리고 싶어서 날렸냐고. 싸대기 날린 얘기였어? 응. 네가 5억 날린 거 아니고?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빠. 아 싸대기 얘기였어. 어. 하긴 네가 도박으로 막 5억을 날리고 카지노에 살고 막 이랬을 리가 없지. 오빠 나 도박 진짜 싫어하잖아. 진짜지? 응. 오빠 나 거짓말 못하잖아. 내 말 좀 믿어. 아 믿지. 어. 거짓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무슨 도박을 알겠어.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좀 하지마. 잠깐 다르게 생각해서 미안해. 응. 내가 근데 걔에 대한 얘기를 또 들었거든. 응.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된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응. 도박에 미쳐있대. 응.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도 뭐라고 지었는지 알아? 뭐라고 지었는데? 포카라고 지었대. 포카. 진짜?
강아지 이름이 그게 뭐야. 제정신이 아닌 거지.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너네 집 강아지 이름 뭐라 그랬지? 토토. 아 토토 끊어야 되는데. 너 도박하지? 뭔 소리야? 토토 끊어야 된다며. 우리 집 강아지 토토가 간식을 끊어야 된다고. 사료를 안 먹어. 강아지 토토가 간식을 끊어야 된다고? 어. 그 얘기였어? 그 얘기였어. 스포츠 토토 아니고? 강아지 토토 얘기한 거야. 그래. 오해 좀 하지 마 진짜. 이거 좀 잠깐만 전화 좀 할게. 네 여보세요? 아 네 제가 갚을게요. 네, 제가 다음 주까지 이자는 꼭 갚겠습니다. 네. 아 토토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. 도박하다가 대출 받았어? 응? 토토 때문에 대출 받았대며. 아 우리 집 강아지 토토 때문에 수술비 대출 받아. 강아지 수술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? 어 토토가 많이 아프네. 그래? 어. 수술이 얼마나 크길래 대출을 받았어? 도박하는 거 아니야? 오빠. 어. 나 도박 싫어하는 거 몰라? 진짜야? 나 거짓말 못 하잖아. 오빠. 응. 근데 나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갑자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? 내가 다음 달에 진짜 4천만 원으로 갚을게. 그게 돼? 갚을 수 있어. 갚는다고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뭘 4천만 원으로 갚어. 아니 갚는다고. 다음 달까지 4천만 원으로 갚는다고. 말 참 도박도박하네. 발음이 참 도박도박해. 가자 빨리 가자. 나 2천만 원 꽂아야 돼. 빨리 가자. 2천만 원? 어. 너 오늘 차 갖고 왔어? 아니 두고 왔어. 너 요즘 차 안 갖고 다니더라? 차 어디 있어? 아 저기 있어. 저기 어디? 강원랜드. 강원랜드. 아 빨리 나 2천만 원 꺼줘. 차가 거기 있어? 아 차 2천만 원 갚아야지 그걸 찾을 수 있단 말이야. 차가 왜 거기 있어? 아 빨리 2천만 원 꺼줘. 주차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? 어. 그러게 2천만 원.